가지마다 고운 빛깔을 채워가는 가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가고 있나요? 이렇게 멀리 올 때는 항상 라디오 듣고 오고 있어요. 자주 틀어놓고 들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생방송 라디오. 강원시대. 궁금했던 것들 문자샵 1533번. 춘천 MBC 아들 김지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온 이유가 그런 라디오의 스피커 너머 이야기. 가을 개편으로 더 새로워진 춘천 MBC 라디오. 그 생생한 제작 현장을 공개합니다. 가을은 역시 라디오주. 아침 출근길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제가 춥다고 빨리 들어온 건 아니고요. 실은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제 인터뷰를 했던 녹음본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라디오 때문에 바쁜데요. 추억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시민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고 또 생방송 강원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대본도 쓰고 또 시간 날 때는 밖에 나가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해서 시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 번은 또 캘리그라피 수업을 갔었는데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이에 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선물. 네,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인터뷰와 더불어서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민 인터뷰는 이렇게 직접 제 두 발로 찾아가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옵니다. 백발의 바리스타가 맞이하는 이곳은 춘천시 남부노인복지관에 위치한 한 카페. 연세 지긋한 실버 바리스타들이 능숙하게 음료를 제조해 주는데요. 신입으로 돌아가 인생 2막을 시작한 어르신들. 이분들은 어떤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실까요? 이렇게 경영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맛있게 또 원하는 거 만들어드리고 그거 다시 한번 또 비교해보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정말 신입에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예. 가장 지금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희영이, 재영아 하루하루가 시간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단다.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살고 가정이 행복하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바리스타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신청곡입니다. 트로트 한 곡 있을까요? 아, 요즘 노래 모르는데. 옛날 노래 괜찮습니다. 즐겨 들으시는 노래나. 카페니까 커피 한 잔이라는 거 하는 노래가 있는데. 매니저님의 신청곡은 커피를 처음 마셔봤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곡이라고 하네요. 정말 좀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짜로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네,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 정호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 엄수는 필수.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만 48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863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우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 예. 아주 시간도 딱 맞춰서 아주 잘 끝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아나운서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흡족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칭찬해 주신다 해가지고. 칭찬을 들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원고 작성도 중요한 라디오 업무입니다. 생방송 강원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포츠 코너를 진행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들을 좀 제가 요약을 해서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데일리로 새로운 스포츠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정말 들어가기 한 시간 전에 결과가 바뀌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본을 미리 작성해두기가 조금 까다로운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지난주에는 한 시간 전에 이제 결과가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기적 같은 결과에 방송 직전까지 원고 수정을 반복했던 이 소식. 직접 실패되지 않으면서 강원대 춘천여고 농구부가 전국체전에서 10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원도 농구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네. 춘천여고는 올해 자, 이렇게 되면서 잊지 못할 너희들일 거라고 결국에는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저는 같이 뛴 선수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하진님.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좋다, 동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아, 저 역시도 진짜 이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강원도 소식을 우선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들고 이젠 생방송을 준비하러 갑니다. 평일 저녁 퇴근 시간마다 다양한 코너로 찾아가는 생방송 강원시대. 저는 스포츠 코너로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선배들의 진행 속에 마침내 제 순서가 됐는데요. 네, 생방송 강원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우 아나운서와 함께 스포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스포츠지우.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지난번 스포츠지우에서 이 강원FC 이야기를 하면서 강등권에 있고 상황이 좋지 않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방송의 묘미, 문자 참여, 청취자와 소통하며 하루가 끝나갑니다. 나오면서 어두컴컴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또 열심히 살았구나. 내일도 화이팅! 그러면서 걸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라디오를 떠올리면은 어릴 적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불러내는 초등학교 친구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실제로 가족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청취자분들이랑 약간 그 친근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36년 때 계속 그냥 MBC 틀어놓고 그냥 내가 출근하면 얘도 출근하고 퇴근하면 얘도 퇴근하고 라디오는 목소리로만 우리 감정,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데 조용한 거를 또 일할 때는 싫어해서 그냥 같이 친구처럼. 이 라디오는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똑같죠. 뭐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한결같은 일상을 살아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 오늘도 세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라디오를 찾아오세요. 자, 지금 친구를 불러드릴게요.